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비읍 해볼게요. 비읍에서는 크로스 스티치가 있어요. 크로스 스티치는 스티치 샘플러에 소개가 안돼 있어서 여기서 저와 함께 놓아볼게요. 비읍을 먼저 이렇게 옆으로 눕혀주시고요. 라인, 밑쪽 라인에서 1번 나와서 사선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3번 나와서 또 사선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놓아주면 크로스 스티치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번 2번, 저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선을 먼저 만들고 있는데, 혹시나 반대쪽,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사선을 먼저 하셨다면, 그 사선을 계속 먼저 하시면 돼요. 어떤 사선을 먼저 놓느냐의 정답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먼저 했던 사선을 계속 똑같이 놓아주면 그게 규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사선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스 스티치.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크로스 스티치로 배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 스티치에서 만나요. 크로스 스티치를 다 두셨다면, 아웃라인 수를 놓아 볼게요. 저는 왼손이니까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놓을 거고요. 우리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쪽에서 시작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웃라인 팁을 하나 설명해 드렸죠? 아웃라인은 한 땀에 반을 뜨지만 이렇게 한 땀에 거의 시작점까지 오도록 해서 아웃라인을 놓아줍니다. 지금 제가 실을 한 번에 잡아당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치대에 걸려가지고 실을 두 번에 잡아당기고 있어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실을 한 번에 쭉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에서 이렇게 각진 부분 표현하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지나왔던 땀을 한번 또는 두번 정도 다시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아웃라인 진행하고 또 만나요. 아웃라인 스티치를 다 놓으셨다면 이번에는 카우치드 트레일리스를 놓아 볼게요.
허치드 첼리스는 먼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놓으시고요. 이때 보시면 첫 번째 놓았던 스트레이트와 평행으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을 미리 놓아보세요. 저는 세 개, 네개 이렇게 놓았는데, 저보다 더 촘촘히 하셔도 되고, 또는 세 개, 세개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놓으셔도 돼요. 스티치 샘플러에는 제가 X 방향으로 여기 안에를 찍어 주었는데요.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카우치드 트레일리스를 놓아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카우치드 트레일리스가 다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아웃라인으로 놓아주세요. 아웃라인 또는 뭐 백스티치 또는 스플릿스티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아웃라인을 저는 스플릿으로 놓아보았어요.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아웃라인의 느낌과 스플릿의 느낌이에요. 아래 배부분은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백 스티치를 통해서 배수를 놓아볼게요. 저는 이렇게 백 스티치로 배 부분을 채워주었고요. 이제 마지막 세팅을 놓아 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세팅은 스트레이트로 면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원의 가장자리 라인을 미리 두르지 않았고요. 바로 채워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세팅을 채우실 때는
넓은 면에서 먼저 채우시고 점점 좁은 면으로 오시면 되어요. 저는 지금 세팅을 두 가닥으로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세팅으로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비읍을 완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